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인데요. 기억력이 좋다길래 달걀 챙겨 먹었더니 놀라운 결과라는 기사입니다. 계란 꾸준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 단백질이 풍부해서 우리도 계란은 빠지지 않는데요.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양학 저널에 실린 미국 터프츠대 연구에 따르면 매주 달걀을 1개 이상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7%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하루에 1개씩 먹는 것 같은데요. 모두 뭐 채소하고 이렇게 계란전을 부치거나 이럴 때. 터프츠대 연구진은 러쉬 메모리엔 에이징 프로젝트를 통해 달걀 섭취 빈도를 바탕으로 1024명을 평균 6.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 덕분이라고 해석했다.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과 알츠하이머 발병률 감소와의 연관성은 39%에 달했다. 콜린은 기억을 저장하는 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합성과 방출을 지원하는 영양소다.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와 특정 신경 장애 예방에 도움을 준다. 달걀은 콜린을 가장 풍부하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공급원이다. 값도 비싸지 않고, 계란은 하루에 두 개씩 먹어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뭐, 완전한 식품이죠. 크기가 큰 달걀 한 개는 약 169mg의 콜린이 들어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성인 남성과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하루 콜린 섭취 권장량을 각각 550mg, 425mg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두개 이상 먹어도 괜찮겠네요. 권장량이 550ml인데 달걀 큰거 하나가 169mg이니까. 터프츠대 영양과학 겸임 교수인 테일러 월러스 박사는 하루에 달걀 두 개는 뇌 건강을 위한 콜린 및 기타 주요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하기 위한 목표라고 베리월 헬스에 말했다. 두 개씩 먹어도 괜찮네요. 나의 건강 코멘트는 개인적으로 귀촌하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땅이 산성화된 곳에 계란 껍질을 식초에 녹인 후에 한달후 물과 희석해서 뿌려주면 토지 산성화를 막고 소출이 많아집니다. 가족은 계란과 야채나 여러 가지 재료를 채썰어서 계란을 풀어서 계란 야채전도 먹고 껍질은 토지에 뿌려주고 줍니다. 계란은 우유와 함께 완전식품에 들어가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별다른 반찬이 없더라도 계란, 치즈, 야채, 잡곡에 곁들이면 별 걱정이 없어요, 건강에는. 계란, 우유, 치즈, 깻잎, 부추, 해조류, 잡곡밥은 우리 가족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조의 재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촌에서 참 10년이 됐는데 오히려 서울서 백화점 저기 지하 식품 그런 채소들을 사 먹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귀촌해 가지고 유기농을 직접 갈아 저 농사를 지어서 먹는 우리가 뭐 퇴행성 무릎관절도 없어지고 뭐 숨이 답답하거나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없어졌어요. 손저림이 현상도 없어지고 남편이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뭐 7, 80이 넘은 우리 노인들이 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있었던 저기 고혈압도 없어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루에 필요한 뭐 단백질과 치즈, 야채, 뭐 해조류, 깻잎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과 이런 해조류라든지 단백질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잘 먹어서 정신도 멀쩡하고 치매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한국 경제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인데요. 기억력이 좋다길래 달걀 챙겨 먹었더니 놀라운 결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